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관심주 삼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타바이오, 두 번째 대형미디어, 세 번째 삼백판지입니다. 자, 첫 번째 아타바이오,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로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를 하였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기대가 되고 있고요. 플랫폼 기반 신약 가치 2021년 중후반에 검증된 전망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3월선 골든크로스를 타고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거래량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5일선 깨지기 전까지 추세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대형미디어.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에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라 온라인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였고요. 국내 마블 완고 유통 및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 동력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형 미디어도 보시면 단기 동안 있었던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3호일선 거래량 터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5호일선 깨지기 전까지 상승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삼부판지. 다수의 관계 회사를 통한 물류비 절감 및 지방 영업망 확보를 하였고요. 생산 능력 확충과 노후 시설 교체를 위한 공장 신설을 하였고요.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시장 확대로 인한 향후 매출 성장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군도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3호선 골든크로스를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